기쁘고 이 자리를 빌어 시산 밸리록 페스티벌 관계자 및 그 이 사장 및 임원진 일동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빨리 인사해. 네. 다른 유명 밴드들도 있는데 굳이 저희를 불러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2년 만에 아침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좋은 무대에서 다시 옛날처럼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많이 기대가. 멤버도 바뀐 라인업으로 필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티켓을 사서 저희한테 현금을 바치시죠. 검정 치마요. 네, 솔직하시네요. 네. 검정 치마랑 같은 공연 날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김경주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민 씨는 버스커 버스커인가요? 네, 저는 버스커 버스커를 참 좋아합니다. 글로 가고. 보내줘요? 안 된대. 안 된대. 네, 거기서 안 된대. 안 된대. 피터팬 컴플렉스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화려한 퍼포먼스. 저희요, 저희 비틀. 아침이 제일 기대가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저희가 진짜요? 저희가 또 얼마나 망칠지 얼마나 개판을 치고 올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뭐지? 원래 페스티벌에서 잘한다는 잘하고 싶어하는 되게 노력을 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저희 무대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합시다. 저희 그 뭐라 그러지? 자기 컵 같은 거 텀블러 같은 거 들고 와서 음료 같은 거 받아 드시고 또 이제 대중교통은 많이들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김수열 씨가 모 페스티벌에서 열심히 쓰레기 줍는 그런 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하시죠. 네. 아티스트 팔찌 차고. 나부터 주워야 될 텐데 그럼. 그래. 네, 지금까지 저희 아침이었습니다.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다시.